네, 안녕하세요. 잔잔바리 미용 채널의 쿵다런입니다. 이번에 자를 머리는 뒤통수 살리는 커트예요. 엄청 납작하죠? 단발로 기르는 중이신데 볼륨이 1도 없어서 제가 70도 각도로 볼깡 들어서 한번 잘라봤습니다. 짧게 자를 때 주의할 점 저기예요, 저기. 머리가 돌아놨는지 휘었는지를 꼭 확인하고, 아이고, 심하네요, 심해. 저기를 잘 잘라줘야 됩니다. 할수 있다. 자, 첫 번째로 70도 각도로 들어서 가이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가로 섹션을 떠가면서 옆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물도 뿌려주고요. 각도를 살짝 낮춰서 안 따라왔던 머리들을 제거해 줍니다. 이때 뭐 사선 섹션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가로 섹션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아웃라인은 마지막에 정리할 거라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두 번째 섹션도 마찬가지로 70도 들어서 아래 가이드와 연결을 해줍니다. 가로로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은 1cm 버리고 1cm 가져오는 방법으로 사선 섹션을 이용해서 옆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체크도 꼼꼼하게 체크를 잘해야 되겠죠? 자, 서서히 볼륨이 쌓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70도 각도입니다. 자,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각도를 낮춰서 길이를 확보해 줘야 돼요. 가이드가 확실하면 막 잘라도 모양이 쫙쫙 나와요. 가이드가 불확실할 땐 자르면 안 되겠죠? 자, 살짝 들어서 무게감을 줄여줍니다. 벌써 탑 부분에 왔네요. 탑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아래 가이드 맞춰서 그대로 몸이 돌면서 커트. 커트. 사이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이드는 길이가 유지돼야 단발로 기르는데 쉽겠죠? 그래서 끝에 부분만 살짝 정리해 줍니다. 살짝 들어서 무게감도 줄여주고요. 두 번째 섹션도 뭐 그닥 자를 머리가 없어요. 뭐 그래도 이안 자르면 서운하니까 이 자르는 액션은 취해 줍니다. 그래야 돈 받기가 수월하겠죠? 쇼커트에서 단발로 기를 땐 뒤쪽에 층을 내고 앞쪽은 유지를 해줘야 기르는 동안도 스타일이 살아요. 그냥 무작정 기르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사진처럼 뒤통수가 엄청 납작해져요. 윗부분은 코너를 정리한다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바퀴 뺑 돌면서 코너 제거를 해줍니다. 자, 드디어 목덜미. 목덜미에 미치게 휘어있는 머리는 시원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때 너무 과하게 올리면 손님이 돈을 안 내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은 수술 한번 쳐볼까요? 저 부분은 씬딩을 이용해서 수술 제거를 하는데 약간 과하다 싶게 잘라도 무방합니다. 자, 숱제거가 이제 됐으면 라인을 뭐 클리퍼나 가위를 이용해서 예쁘게 따줍니다. 저렇게 돌아난 머리는 텐션 없이 잘라야 틀어짐이 없어요. 손으로 잡고 텐션을 준 다음에 자르고 내려놨을 때 머리가 다시 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렇게 텐션 없이 라인을 따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섹션부터는 디포인트 커트로 질감 처리를 해줍니다. 자, 최초의 가이드가 됐던 그 각도로 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자, 그 다음 섹션.
자세히 보세요. 가위가 처음에는 지나갈 때 깊게 자르고,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얇게 디포인트를 해줍니다. 그래야 그 단차가 생겨가지고, 약간 공기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탑 부분은 살짝 잡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어우, 라인이 좀 나왔죠? 뒤통수 좀 살고요. 사이드도 무거운 부분은 저렇게 조져줍니다. 라인 깨끗하게 정리해주고요. 아웃라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질감 처리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어쩌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또 와요, 손님이. 아셨죠? 자, 다시 지나갈 땐 깊게, 돌아올 땐 얇게. 잡아서 포인트 커트 형태를 붕괴시킬 만큼의 그런 질감 처리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앞머리도 가볍게 하지만 라인은 무겁게. 자, 사이드와 앞머리 연결해 줍니다. 이때도 텐션 없이 빗만 대고 커트해 줍니다. 자, 동글동글하니 아주 귀엽게 잘렸죠? 귀엽네요. 자, 드라이기로 인정 사정 없이 털어줍니다. 옆에 어르신 도와줄 줄 알았더니 도와주지 않고 있고요. 자, 마지막 에센스 살짝 발라가지고 머리 모양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괜찮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